레드카펫. 관능적인 춤과 신비로운 외모로 파리를 넘어 전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무희 마타하리의 드라마틱한 삶을 보여주는 작품 뮤지컬 마타하리의 명품 배우 옥주현 씨, 김바울 씨 두 분 최파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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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옥주현 씨는 올해 1월 뮤지컬 레베카 홍보차 최파트에 오시고 6개월 만인데 네. 예. 아,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더 예뻐졌는데. 아, 그래요? 예. 어느 몇 프로 정도 상승됐나요? 오, 한 37%는 상승된 것 같은데요. 아, 예. 효과가 있군요. 예. 네. 그리고 우리 바울 씨, 네. 네. 기억나세요? 2020년에 라비던스 때 그때 네. 멤버로 오셨어요. 네, 예. 맞아요. 20년인 줄 몰랐는데 예. 지금 이 대본을 보니까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흘렀구나. 예, 근데 더 어려지셨어요. 아, 느낌은. 그, 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내리니까 예. 네. 자, 우리 두 분 뭐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우리 옥주현 씨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6개월 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옥주현입니다. 네, 자, 우리 바울 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마타하리 라우 대령 역을 맡은 김바울입니다. 오, 대령님. 네. 옛날 그 옛날에는 이렇게 대령하고 네. 로맨스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도 대령과 로맨스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 김정수 씨가 우리 바울 씨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저기 우리 거기 앞에 모니터에 아, 네. 두 분 모두 대학생 같으세요. 어쩜 이렇게 상큼하신지. 네, 이렇게 상큼하신지 몰랐는데 상큼하게 네, 네 상큼이가 있나요?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아, 공연장에서 누나를 네. 항상 네. 보지만 오늘 유독 더 대학생 같은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오늘 아, 좀 신경 좀 쓰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라라. 아 그냥 예. 3일 전에 입었던 옷을 나왔을 뿐인데. 참. 그것까지도 컨셉이죠 뭐. 아, 예. 사실 느낌이. 지금 구겨진 옷을 입고 나서 배우 그 매니저님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보라라고 하는데. 3350님이 오늘 옥주현 배우님 나오셔서 정말 반갑네요. 제 와이프가 연애할 때 뮤지컬 이야기 나오면 전화 지인들에게 옥주현 배우님 작품 봤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고 좋은 경험이었나 봐요. 이후로 결혼하고 일하고 아이 임신하고 하면서 여유가 없어서 유튜브로만 옥 배우님 작품들을 찾아보고 즐겨 듣고 하더라고요. 고생 중인 와이프를 위해서 오늘 레드카펫 1열에서 옥타리님 방송 같이 들어야겠어요. 첼로 같은 라드 대령님도 반갑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고 예, 이렇게 문자 주시면 너무 반갑고 고맙죠. 그렇죠? 네. 네. 우리 박소연 씨. 네. 네. 바울님 마타하리 보고 입덕했어요. 오늘 최파타 나오신다고 해서 급하게 고릴라입 깔았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마타하리가 지금 공연을 하고 있나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최다솔님이 이따가 저녁 공연 보러 가는데 최파타에 나오시다니 너무 기대됩니다. 옥타리 네. 울라두 화이팅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타리 저녁에 보러 오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녁 공연도 두 분이 하세요? 네. 네. 오 그렇구나. 오늘 저녁에 네. 예. 사실은 저는 평소에는 그 공연이 저녁에 있거나 이럴 때는 낮에 이렇게 홍보 일정을 잘 안 하시죠? 잘 안 해요. 예, 예. 왜냐하면 관리를 또 하고 운동하고 뭐 이제 그 루틴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안 깨려고 하는 편인데 네. 일단은 그 몇 달 전에 네, 최파타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난 하고 가겠다. 아 그러니까 이거 돼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사실 이게 3개월 전에 네. 예약된 스케줄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아니면 오늘 두 분을 보실 수 없는데. 예.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오늘 네. 공연 전이지만 예, 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뮤지컬 마타리는 사실 우리가 마타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아는 것 같은데. 네. 같은데. 예, 막상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배우인가? 뭐 스파이였나? 뭐,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마타리가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공연 중이죠. 네. 8월 15일까지 하는 공연인데 사실 금방 8월 15일 돌아옵니다. 맞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여러분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서두르셔야 되는데. 네. 잠실에서. 공연을 하죠? 네, C 공연장에서 예. 공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타하리가 실존 인물이죠. 네. 실존 인물이고 1차 세계대전 중에 그 이중 스파이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돼서 총살당한 아름다운 무희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 저희 연출님께서 마타하리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학습하신 바로는 전혀 정말 그렇다, 명백하다, 스파이를 했다. 그런 증거는 없다. 라는 증거는 없었대요. 그 당시에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래, 그래. 네, 5,000마르크라는 그 금액으로 확실히 그 금액을 받고 스파이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한 쪽과 이건 후원금이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건 진짜 후원금이었다로 조금 더 기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금액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50만 원 정도 됐는데 사실은 그때로 하면은 몇백억이랬죠. 네, 2,300억. 네, 그 정도로 이 여자분은 지금 지금 현실 따지면 약간 비욘세 같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총을 겨누는 여러 군인들이 덜덜덜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요. 정말 죽이고 정말 죽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녀를 너무 아름답고 네, 그리고 너무 치명적인 네, 자기들이 있고. 전쟁할 때 잠깐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렇게 술을 한잔하면서 영혼을 치유받았던 게 해줬던 공연을 했던 여자였고 그래서 공포탄이 딱 하나 있었대요. 네. 그냥 본인들은 내게 공포탄일 거야.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 면제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네. 그래서 너무 괴로워했다라는 것도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 정도로 그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랑받고 하지만 엄청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무희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녀는 나는 이렇게 떠나가지만 내 안에 텅 빈 가슴 속에 나를 영혼을 가득 채워줬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갖고 난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걸로 이 극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쏟고 돌아가십니다. 네, 관객분들께서. 벌써 이렇게 지금 살짝만 들어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무엇이 느껴지는데 네. 옥주현 씨는 이번이 3연째예요? 네. 예, 전혀 몰랐는데. 네, 저희가 초연, 재연, 3연 다 연출님께서 다르고요. 아, 다 다르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호불호가 있었어요. 난 초연이 좋아. 난 재연이 더 좋아. 근데 초연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번 버전을 정말 완성체인 것 같다. 너무 좋다. 쇼적인 부분도 더 많이 돌아오고 저희가 재연에는 좀 더 연극적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뭔가 화려한 무대를 기대하고 온 분들한테는 재연이 좀 뭔가 허전하다.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다라는 평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번 3연은 제대로. 그런 만큼 그 마타리 무희의 역할과 그렇죠. 전체적인 어떠한 것을 많이 보강하고 수렴하고 한 상태로 제작자와 저 연출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만들어낸 그럼 옥주현 씨가 춤도 좀 많이 추셔야겠네요. 엄청. 그렇죠. 네. 엄청 그래요. 저거 대역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아 진짜요? 너무 잘해서. 근데 이제 암열에 잘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지. 왜냐하면 대역이 할 정도면. 네, 그러니까 암열에서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확실히 더 보이니까 옥주현은 맞아 하는 분들 있고. 뒤에서는 분들은 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야? 뭐 이런 그렇군요. 사람도 있대요. 저도 누나가 이렇게 춤을 잘 추시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사실 언니, 언니라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네, 디제이님. 예. 그 춤을 출 때 옷이 이렇게 뭔가 펄렁펄렁 해주거나 이러면 효과가 조금 더 있잖아요. 예. 그 무희로서 추는 출 때 입고 추는 춤이 거의 의상이? 비키니에 정말? 하나하나가 다 뜯어져 나가는 의상이에요. 입고 있다가 하나씩 벗고. 정말 보통 이제 내 느낌에 마타리메 약간 캉캉 춤처럼 막 여러 개의 스커트가 있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실제로 그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선 발레가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성격으로는 캉캉이 엄청난 인기를 있을 때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캉캉은 치마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마타리는 없어요. 하나하나에서 정말 거의 누드 상태로 끝나는 그런 쇼를 보여주는 여자였어요.
그럼 계속 또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아우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바울 씨가 맡은 캐릭터는 네. 이제 마타리를 사랑하는 뭐 이런 건가요? 좀 어떤 인물이에요? 라두 대령은 네. 프랑스 정보부 소속 대령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원래는 되게 투철한 신념으로 나라를 지키고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 신념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변하게 되는 캐릭터예요. 근데 네. 마타리를 저는 사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약간 잘못돼서 집착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권력욕 때문에 좀 잘못 비춰지긴 하지만 예. 분명히 마타리와 라두만의 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 무대에서 라두를 연기하다 보면은 근데 결국은 사랑하지만 마타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아, 네. 결국은 자기 자리를 더 뭐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게 그 선택한 거죠. 예. 예. 네. 참 와 역시 그 라두 대령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네. 예. 사실 배우들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해 보고 싶은 뭔가 사랑하지만 이별하고 막 이별이라고 하기에는 사랑하지만 집착 집착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네. 2684님이 네. 바울님 잠깐 들리는 목소리 진짜 나 그거 너무 좋네요. 마타리 보면 이 목소리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시죠. 예. 이거보다 더 좋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 연습실에서 육성으로 연습을 하다가 마이크가 있는 체육관에서 이제 마이크 착용을 하고 연습을 시작했을 때 다들 배우들이 와 이랬었어요. 바울 씨가 딱 노래하고 목소리가 예. 와 진짜 그 인간 첼로라는 말이 왜 그렇게 나온 건지 알겠다며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랬었나요? 네. 우리 바울님은 네. 이렇게 그 목소리를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톤이요. 톤을. 네. 예. 그러니까 원래 톤이 원래 이러신 거예요. 네, 원래 톤이. 오. 근데 어디 가서 뭐 주문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가끔 부끄러워요. 예. 아, 이게 예. 집중이 돼가지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저기요. 이렇게 예. 이모님 여기. 된장찌개 리필이요. 이모님.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진짜 갖고 태어나셨네. 자 이수진님이요. 네. 마타리의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원의 인터뷰를 봤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작업을 해왔지만 한국 배우들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더라고요. 작곡가님을 홀린 배우님들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참 많은 작업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한국 배우들을 가장 좋아한다. 뭘까요? 인간적인 건가? 뭐 열정인가? 왜 우리나라 사람 특유의 그 아주 열정적이고 정스러움이 있잖아요. 무엇이 이 작곡가님에게 한국 배우가 제일 좋아? 그분께서 표현하시기에는 자신의 넘버 소화력과 그거를 본인이 상상하면서 썼을 때 그걸 직접적으로 실현화해주는 배우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예, 하세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더 막 감정들이 네.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을 하는 걸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 관객들과 예. 우리나라 관객들이 좋아하는 해외의 그 곡들 그 케미스트리에서 제일 잘 맞는 게 프랭크 와일드온 그리고 실버스타 르베이 엘리자베시나 레베카를 쓰셨던 그 분의 곡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많이 터치하나 봐요. 네. 그렇구나. 네. 한국 배우들을 가장 좋아한다. 그렇군요. 자신만의 넘버를 완벽하게 소화내는 그런 능력. 네. 아 모든 세계적인 배우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더 유독 뛰어난 거겠죠? 네. 예, 그게 어떤 뭘까 근성? 뭐 그 딱 하면 해내는 게 있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도. 또 한국인만의 그 한이라는 정서가 있는데 그게 뭔가 그런 우리가 그 독함이 네, 있어. 네. 그게 더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해내는 막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고하라 씨가 옥주현 씨는 공연마다 드레스를 많이 입잖아요. 마타리의 빨간 드레스, 레베카의 댄버스프인 까만 드레스 등등 어떤 의상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쁘다고 생각되는 의상 궁금해요. 아 그래요. 댄버스 부인의 블랙 드레스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아 네. 마타리는 또 빨간 드레스를 입나 보죠? 네. 마타리가 실제로 총살 당하는 날 원래는 눈을 이렇게 그때 가리는 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제 눈을 가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전 당당하게 죽어야 한다면 이 죽음을 맞이할게요. 라면서 눈도 가리지 않고 그냥 벗겨진 상태에서 총을 예. 맞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약간 안에가 다 보이는 것과 같은데 빨간 꽃장식으로 술을 놓아진 것 같은 드레스를 입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누드처럼 보이는 드레스거든요. 예. 그 빨간 드레스가. 네, 이 빨간 드레스도 좋아하고 사실 편리상으로 이야기하자면 배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덴버스 의상이 안 갈아입고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편리하긴 하지만 네. 좀 힘든 것은 덴버스라는 인물이 소설책 속에서 묘사가 되기를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민함으로서는 절대 적으로 약간 말라야 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나름대로 싹 다 가려졌지만 그 안에서 약간 헐렁함이 있어야 되는 그렇구나. 거죠. 그 옷 안에서 꽉 차면 안 되는. 그치 그치 그 느낌. 네. 그래서 가려지든 드러나든 어쨌든 어떠한 드레스를 입던 간에 네. 그 태를 위해서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군요. 잘 어울리게 와. 보이게 하려고. 네. 그 보통 이제 비수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배우들도. 옥준 씨도 비수기가 있나요? 근데 계속 이어지니까 공연이. 사실 저는 공연할 때가 가장 건강 상태도 네, 몸상 예. 겉으로 보는 상태도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관리를 열심히 하니까. 했다가 이제 공연에서는 그래도 노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루틴이 있죠. 공연을 위해서 뭐 단백질을 먹는 시간과 탄수화물을 해서 확산 이제 불이 딱 장작이 태워지게 하는 시간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합산이 몇 년 동안 안개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주나요? 그런 알려주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예. 그게 저도 아주 그 오류가 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예전에. 이걸 먹으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 기록을 하면서. 그렇죠. 전 다 기록하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예. 해서 이제 기록을 해서 결과를 산출해내서 그게 이제 아, 이게 제일 좋았다, 좋구나를 다 기록을 해놨다가 공연에 도입을 하고 그게 좋은 이 산출값으로 120%가 나오는구나를 이제 어느 순간 알아서 많이 많이 얘기를 해주죠. 동료들한테. 저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정말 딱 그게. 네. 굉장히 속도 편해지고 오히려 더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책도 하나 쓰시면. 아니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의상을 보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걸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다 비치는데 비키니 같은 것만 입고 지금 막 그게 되는데 옛날 어떤 모델이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그냥 벌게 벗고 광화문 앞에 있다면 살이 빠질 거라고 진짜 막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고 막 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뮤지컬 마타리의 넘버 옥주현 씨가 부르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노래 듣고 올게요. 세상에 맞설게 눈물도 어떤 미움도 후회조차 남지 않도록. 자 옥주현 씨의 마지막 순간 네 마타리 넘버 들으셨는데 3085님이 아 여긴 평택인데 바람만 겁나 불고 후덥지근하고 샤워해도 찝찝하네요. 근데 옥주현님 목소리 들으니까 힐링이 돼요. 뮤지컬 보러 갈게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꼭 보러 왔어요. 예, 김정수 씨가. 네, 네. 우리가 몰랐던 마타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번에 공연 보러 갈 때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현 배우님 설명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짝만 알고 가도 훨씬 그 폭이 좀 넓어지거든요. 네. 네. 자 그럼 잠시 후 4부에서도 뮤지컬 마타하리의 두 배우 옥주현 씨 김바울 씨와 함께합니다. 예,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마타하리의 두 배우 4부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최파타 레드카펫 뮤지컬 마타하리의 두 배우 옥주연 씨, 김바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아, 아까 3부 끝에 마타하리 넘버 옥주연 씨의 마지막 순간을 들었는데 계속 예, 여러분이 글을 올려주시네요. 1159님이 옥주연님 마타하리 첫 공을 보고 왔어요. 마타하리 이번 공연 노래는 따로 음원으로 안 나오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왈칵 눈물 나게 했던 마지막 순간을 매일 듣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아까 끝에 이렇게 어, 예. 공명 되게 좋다. 어, 그래? 딱 그렇게 듣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우 싫어요. 홍아름님이 예. 6월 초에 옥타리 보러 와서 마지막 넘버를 듣고 오열했었어요. 유유 진짜 소름 돋고 난리도 아니었음 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르는구나. 근데 마타리는 그냥 무턱대고 여배우라면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인물이잖아요. 한번 하세요. 예, 예. 언니.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어, 그럴까? 아, 9012님이 라비던스로 출연했을 때 바울 씨 굉장히 수줍은 분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보니 유머도 있고 성격이 밝으시네요. 제가 이 친구 예. 정말 뭐만 얘기하면 얼굴이 귀가 빨개져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 어렴풋이 느낌이 라비던스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점잖으셨다. 아. 아니, 지금도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굉장히 편한 분위기로 아.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너무 그 애티튜드가 좋네요. 그때는 예. 데뷔 초기이기도 했고 예, 예, 또 느낌이 예. 완전 막 장발에 이렇게 좀 다크한 느낌인데 예, 예, 예. 지금은 머리를 또 자르고 또 옥주연 씨가 네, 계속 너무... 이제 공연하면서 이제 편하고 이제 네. 친한 사이가 되니까 아마 혼자 나오셨으면 좀 더 긴장하셨을까? 그랬을 수도 그랬을 예. 것 같아요. 지금 실적으로 있으니까. 편해서 예. 처음에는 저희가 극 중에서는 이 친구가 제 무릎부터 다리를 이렇게 쓸어내리고 그렇게 터치가 많아요. 예. 탱고를 치면서도 막 저런 데를 이렇게 막 아무렇지 않게 만져야 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연습할 때는 그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너무 네.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막 떨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다 예. 처음에 막 떨어달라 그래서 예. 제가 힘을 조체를 못하니까 너무 막 떨고 네. 그렇지 그럼 또 안 되잖아. 힘이 또 엄청 세요 예. 이 친구가. 그래서 막 다루는 건 좋은데 내가 뼈가 뽑아질 것 같아 바울아. 네, 이런 걸 조율하고 네. 서로 얘기로 하는 맞아. 과정에서 귀가 엄청 빨개지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누나.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처음에는 막 네. 너무 모든 게 긴장이 되니까 힘 그쵸? 조절까지 생각을 못 하잖아요. 특히 막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막 여자 막 잡고 흔들고 할 때 네. 이제 우리가 여배우 머리가 기니까 그걸 같이 셔츠랑 잡고 이러면 안 되거든. 이렇게 같이. 근데 그 엔진은 못 내고 근데 막 그런 거 해요. 근데 그런 이제 좀 친해져서나 네. 엔지가 나 그러면 아 바로 누나 여기 머리는 잡지 말고 여기 셔츠 이렇게 막 잡아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예. 것들을 그럼 연습하는 동안 좀 조율을 많이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뭐 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무대 바깥에서 이제 그 관객들은. 그렇게 이제 터치를 하면서 그게 상호로 받아줘야 그게 되는데 이쪽에 막 만지는데 이쪽은 그냥 긴장해서 뻣뻣하고 이러면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합인데 그런 게 엄청 제가 처음에 그 만질 때 진짜 어색했어요. 만져야 되니까 이렇게 네. 다듬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가서 만져야 네. 되는데 그게 잘못하면 만져야 되니까 네. 만지는 거로.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편안하게 그런 게 네. 예. 무대에서 보이니까 관객에서도 마음이 막 네. 아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유영지 씨가 바울 배우님 이번에 마타하리에서 처음 봤는데 아 여기 이렇게 사랑스러워도 되는 건가요? 정말 미워하고 싶은데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울 배우님 이번 역할 하면서 더 못되고 더 나쁘게 보이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 일단 악역은 악역이지만 악역도 충분히 사랑스러울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또 그 로맨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이번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게 그 악역스러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물론 목소리와 이 생긴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캐릭터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지만 피부가 또 하얗고 예. 나이가 대령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예. 그걸 굉장히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처음에 성격은
좀 차분하고 이렇게 자상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연기할 때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실생활에서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너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격이 예민해지고 예. 갑자기 막 화가 많아졌어요. 아, 진짜? 네, 진짜 너무. 그렇게, 왜 그렇게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배우들은 왜 진짜 극 중에서 서로 미워하거나 이러면 아예 그 공연 올라가기 전에 안 보고 막 일부러 얘기 안 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뭐 아 프로야 하면서 막 아 그래 지연아 막 이러다가 딱 들어가면 뭐야 너 이렇게 되는 게 개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와 맞아요. 그 매력이 있으려면 악역인데도 미워할 수 없는 악역. 그래서 배우들이 악역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그 맞아요. 매력이 있죠. 악역만의 매력. 네. 아, 그래서 우리 바우 씨는 더 이제 평소에 더 분양실 뒤에서 네. 예민하고 못되지려고 노력을 하는군요. 네. 네. 아, 가족이 가끔 상처받을 때도 있었어요. 아, 진짜? 아, 너 이거 하더니 좀 애가 아. 나빠졌다고. 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왜 뭐 이렇게 외국에서도 그 역할을 못 벗어나서 막 나중에 배우가 좀 힘들어하고 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치료도 살짝 받는다고 하고 뭐 이런 것도 네. 있는데 그렇군요. 네. 배우 가족이 아니 저기 뮤지컬 배우가 되더니 아니 아니 마타리 하면서 왜 저래? 그럼 성공한 거네. 고구이님이 네. 어 요새 날도 습하고 너무 끈적거린다 싶었는데 더 끈적이는 무대가 여기 있었네요. 옥탈이 관능미가 넘사벽입니다. 주연 배우님이 이번에 캐릭터 잡으면서 특히 신경 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움직임, 대사톤 등등이요. 아, 뭐 그건 물론 당연하죠.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저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무희였다 보니까 춤이 어설프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예, 그 쇼적인 부분에서 이 여자로서의 삶이 당연히 그 무의로서 보이게끔 하는데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따로 또 좀 배웠겠네요. 네. 그 벨리데스 선생님이 또 따로 계셨고요. 굉장히 토할 것 같았어요. 이 움직임이 배 꿀렁임과 그치, 꿀렁이어야 되잖아.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막에서 나비 같은 그런 원단을 입고서 도는 배럴 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고는 선생님 저기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왜 이런 거죠? 이랬는데 제대로 한 거래. 저희 이게 제대로 한 거고 이런 게 떠나서 이걸 배우면 배우기 전날 그 공지를 드린대요. 전날 술 드시고 오시지 마세요라고. 실제로 예. 회원분들 중에서 술 먹고서 다음 날 그 수업을 들으시면 토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벨리 댄스가 배가 막 움직여야 되잖아. 맞아요. 꿀렁꿀렁. 예, 꿀렁꿀렁. 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360도를 돌아야 되는 차인데 예. 그게 처음에 할 때 정말 너무 미식거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요령을 찾았죠. 예. 네. 진짜. 김아름님의 예. 김진주님의 예. 질문. 아. 운 좋게 앞자리 예매해서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 배우님 무대 위에서 땀을 정말 비오듯이 쏟으시더라고요. 극장은 에어컨이 빵빵해서 저는 눈물이 나는 족족 마르던데 원래 바울 배우님은 땀이 많이 나는 스타일이세요? 정말 땀을 많이 흘리시거든요. 아, 그렇죠. 덥죠. 아니 공연을 하면. 네. 그러니까 공연장이 진짜 추워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틀어놔서. 너무 추워요. 저는. 에어컨이. 너무 네. 추워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 스튜디오도 굉장히 춥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근데 가끔 예 파카도 입고 막 이러는데 이 패딩. 저는 이렇게 추운 공연장 또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요청을 하더라도 또 이제 관객분들이 더우실까 봐 엄청 세게 트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춥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땀이 많기도 하지만 그 무대 올라가서 이제 그 씬을 하다 보면은 막 몸에서 열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하고 나오면 다시 땀이 나서 열이 찼다가 다시 대기할 때 추워졌다.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추워요. 아니 그럼 옥주현 씨도 의상을 많이 또 갈아입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럴 때 더우면 안 되지만 너무 추워도 감기 걸리겠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퀵체인지하러 달려갈 때 옷 천을 목에다가 이렇게 감고 달려가요. 너무 추우니까. 예, 예, 예. 네. 진짜 많이 추워요. 예. 땀 많이 흘리. 그런데도. 네. 그런데 땀이 이게 튀겨요. 예. 이렇게 바울 씨는.
그래. 네. 어 그럼 또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렇지 않아요? 짠의 마음이. 아, 저는 좀 죄송해요. 그럼 소금을 좀 드셔야 되겠다. 소금이요? 소금.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너 히말라야 솔트 먹어라고 했어요. 소금을 먹으면 땀이. 아 그럼요. 조금. 그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너무 그래서. 이제 염분이 빠지면 나중에 힘이 나니까. 탈수가 오니까. 탈수 때문에. 예. 5823님이 그동안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짜 함성 지르고 싶어도 박수만 치느라 손바닥이 불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요즘 함성 소리에 배우분들도 감동 받으시죠? 어때요? 라고. 네. 완전 진짜 말의 모행이에요. 사실. 그쵸. 저는 네. 처음 데뷔했을 때 코로나 때 데뷔를 해서 그런 걸 한 번도 경험 못 들어본 해봤구나. 적이 없는데 예. 마타리 하면서 이제 처음 들은 거거든요. 네. 어땠어요, 그래서?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라 충격적이었어요. 예, 예. 아, 원래 무대가 이런 거구나. 그래 그래. 바로 진짜 맞아요. 울 뻔했어요. 너무 가서 보고 싶네요. 진짜. 예. 진짜 이 사실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객들도 그렇게 좀 함성을 지르고 싶고 마음껏 네, 네, 박수 네. 치고 싶고 막 일어나고 싶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들 그렇게 많이 이제 직접 관람을 많이 하신대요. 네. 그게 마타리면 엄청 감동이 배가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 9218님이 바울님 성악을 하셔서 그런지 처음에 폭이 넓으신 것 같아요. 특히 여러 배우들 화음이 쌓일 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연기에 대한 부담은 없으세요? 앞으로 어떤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아 그래요. 또 연기를 하니까. 예. 아, 연기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기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이 캐릭터 해석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연습할 때 좀 많이 헤맸었어요. 예. 원래 적응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근데 나를 계속 가져가면은 또 이 캐릭터 절대 표현할 수 없겠다 해서 그냥 그 캐릭터 라두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에서 했을까 그 김바울이 아니라 캐릭터 입장에서 네. 하려고 해서 그런 부담감 을 많이 떨쳐낸 것 같고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은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역을 나중에 잘 꼭 어울린다.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네. 오디션 보셨어요? 봤습니다. 이번에? 다들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네, 있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많거든요. 네.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달 걸려요. 난 그 자리에서 땡! 합격 이런 줄 알았어. 네. 아직도 1년 넘게 남았잖아요. 네. 1년 반. 그러니까 공연을 올라가려면 예. 한참 남았는데 아주 미리 보통은 1년 전에 오디션이 치러져요. 그래요? 네. 그 자리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럼 뭐 오래 걸리지? 또 비교해서 뭐 들어보고 보고 뭐 네.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들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모든 곡을 오디션 보지 않고 특정 곡을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 이 사람이 이 곡도 연주가 가능할까? 아니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듀엣을 했을 때 대한 합이 어떨까에 대한 걸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을 그렇군요. 뭐 하셔야 되니까. 자, 6793님이 주연 배우님 커튼콜에서 하트 날리는 거 너무 귀여우세요. 라도 대령님과 함께 커튼콜에서 보여줬던 하트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말 제 소원입니다. 자 끝났다. 자 뭐 이렇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하겠다고요. 예. 아 아까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한 거. 예. 그래서 그 함성 소리와 함께 하트를 날렸을 때 그 핑퐁이잖아요. 예. 그 핑퐁이 요즘 참 너무 좋습니다. 네, 드디어 함성을 들을 네. 수 있구나. 맞아요. 이래서. 그러면 옥주현 씨가 계속 이 마타리 공연을 하고 계셨었네요. 네. 근래에도? 네. 예, 아유 힘드셨겠네. 네, 며칠부터 했죠? 네. 며칠부터 했지? 6월 아니구나. 5월. 5월 28일. 5월 28일부터. 네. 아 시간이 너무 빠르네. 예, 예.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버렸어요. 8월 15일까지 공연이라니까 네. 지금 이제 6월 다 갔으니까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 봐야지 봐야지 하는데 끝났어. 예. 저도 그래서 그런 공연 맞아요. 놓치지 않으려면 알람을 해놔야 돼. 정말. 저희가 네. 마지막 티켓팅이 내일이에요. 벌써 이제 다 꽉 차고. 네, 마지막 4차 티켓팅이 이제 7월 25일주부터 끝나는 날까지의 일정이 내일 열립니다. 내일 여러분 내일 열린답니다. 꼭 네. 티켓팅 성공하셔서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러니까 마타리 이 공연 정말 놓칠 수 없죠. 예, 자 광고 듣고요.
와, 강화영 님이. 네, 저 7월 10일에 시어머니 생신 맞이해서 마타하리 공연 보러 가요. 뮤지컬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주연 배우님 레베카 보고 감동받아서 어머님의 첫 뮤지컬을 꼭 배우님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느꼈던 감동과 전율을 어머니도 느끼시길 바라며 빨리 보고 싶네요. 7월 10일 혹시라도 기억해 주세요. 네. 맞아요. 이게 첫 뮤지컬, 첫 공연. 이게 어떤 배우 걸 보느냐 굉장히 네, 좀 맞아요. 다르죠. 장혜린 씨가 저 두 분의 탱고 정말 좋아해요. 두 분 다 길쭉길쭉하셔서 더 화려하고 짜릿하더라고요. 마타리 또 보러 갈 겁니다. 보러 오세요. 여러분 마타리 뭐 워낙 뭐 유명한 그런 뭐 그런 실존 인물이지만 네. 이 마타리의 그 드라마틱한 그 인생과 춤과 이런 게 네. 옥주현 씨로 인해서 제대로 예 재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의상이 여러분 와 난 일부러 옥주현 배우님의 워낙 몸매가 좋으니까 그런지 아는데 워낙 그렇대요. 어, 네,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도 다 그렇게 네, 맞아요. 와 부담이 많겠네. 예예. 네. 예.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진짜 기대가 됩니다. 예, 마타하리 8월 15일까지 잠실 시 공연장에서 계속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서둘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끝곡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라비던스의 궁자 노래. 아 이건 뭡니까? 예. 이번에 며칠 전에 네. 라비던스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 궁자 노래는 판소리 노래를 약간 힙합의 리듬에 맞춰서 저희가 만든 노래고요. 이번 미니 앨범의 또 특징이 저희 팀끼리 작곡을 해가지고 다 만든 노래입니다. 뜻깊은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마타하리 연습한 기간 동안에 그거 같이 하느라고 되게 고생했겠네. 맞아요. 10시에 끝나고 가서 새벽에 열심히 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발음은 궁짜네요. 그쵸? 네. 궁짜. 네, 네. 자 그러면 라비던스의 궁짜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마타하리의 네, 두 배우 네, 우리 옥주현 씨 그리고 우리 김바울 씨 네, 너무 반갑고요. 제가 꼭 가서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예, 관심 가져주세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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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